남원시 아이스크림에 있는 남근 전시관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처음 와봤거든요. 자, 한번 풍경 한번 하시죠. 와. 야. 이런 말. 아이고. 야. 이게 지금 이 벼락 맞은 나무로 이렇게 지금 그 이 남극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야, 이게. 아유. 자. 아. 야, 모양이. 야, 별들 모양이 다 있네. 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야. 야,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거 귀여워. 아이고야. 이게 정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이, 야, 잘 만들었다. 응? 야, 잘 만들었네. 하나씩 일일이 만들려면, 와. 야. 야. 야, 이거 칼도 이렇게 만들게요. 칼 차로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 그 남근 전시관에 명장 주영 선생님한테 이 남근 전시관의 뭐 유래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 남근 전시관이라는 건 도대체 뭐 어떤 곳입니까? 여기 우리 남근이 네. 우리나라 전통 공예예요. 이제. 아, 전통 공예? 네, 전통 공예를 들어가서. 네. 옛날부터 우리 내려온 유래가 있거든요. 여기는 전부 다 이 벼락 맞은 나무로만 해놓은 거고, 여기 보면은 다 사람이 앉아있네요. 힙으로 보고 머리로 봐야죠. 예. 사람의 뒷모습. 엉덩이로 보고 머리로 보면 사람이 앉아있는 뒷모습. 그러네.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내려온 유래가 집터나 가게터가 센 집에, 예. 집터가 세다는 것은 땅의 음이 강하다는 얘기죠. 땅에 음이 강하니까 양을 갖다 놓으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옛날부터 집터나 가게터가 센 집에 갖다 놓으면 색깔이 여러 번 변해요. 실제로 변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방이나 사업은 이 가게나 두게 되면은 옛날부터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들어온다 그런 유래가 실제로 있어요. 아하. 저기 보면 책자에 나온 것이 유래를 다 적어놨어요. 그런 유래를 하는 것이고. 그럼 직접, 예, 선생님이 이걸 다 만드신 겁니까? 예, 예. 저기 신문 방송에도 딱 나오고. 아, 여자신문에 나오고. 남근 제자라는 것도 나오고. 와. 그런 의미로 이제 다 해놓은 것이죠.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 이쪽에 전시관을? 한 30년 전부터. 여기에다 이 전시관을 하신 거 아니요. 저기 산내면에 있다가 일로 건물 사가지고 온 게는 지금 12년 됐죠. 12년이 옮긴 게는. 원래는 산내에 있었죠. 그 여기가
원래 이 병강시 옥녀 유래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 이곳이 이제 여기서 한 10분만 가면은 네. 실제 저 사진도 찍어놓은 거 있는데 실제 남근석이 있고 네. 그 병강시 곳이고 그 밑에는 이제 옥녀 음보가 실제로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여섯 시 그 방송에 네, 네. 제가 뉴스에도 내보냈죠. 그 자연석을. 그래서 병강시 옥녀 유래가 있는 백장 공원이 있어요. 병강시 공원이. 아, 여기. 예, 예. 그걸 제가 가지고 있죠. 그 산, 계곡도 좋고, 그런 유래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시관에서 이게 뭐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구경을 많이 하고. 네. 야, 이게 벼락 맞은 나무 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남근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야, 이게 보통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벼락 맞은 나무 뭐 이게 구하기 힘드실 텐데. 실제 이렇게 도장도. 어, 도장, 도장. 요게, 요, 요것이 열쇠 보이고. 어, 도장. 요것이 이제 부적게 몸에 지니는 거고. 네. 요것은 이제 제가 실제 남근으로 해가지고 도장을 수작업으로 다 조각을 하죠. 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야, 그게 선생님이 보니까 아마 전통 공예 이 공방에 이게 명장님이십니다. 야, 정말 신기하네요. 야, 이 연쇄고리에요? 예, 연쇄고리에 대해 제 명함을 따지면. 아, 그렇구나. 연쇄고리. 네, 이런 것은 도깨비 방망이로 해가지고 난동을 해놨고. 예. 이런 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 이런 식으로. 아이야,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이것도 전부 낙내 맞은 나무로 한 거죠. 야, 이것도 벼락 맞은 나머지 만든데, 야. 일반 나무로는 한 게 없지. 전부 벼락. 옷 나와라, 쿵! 도깨비 방망이. 쌀 나와라, 쿵! 야. 저는 이런 북도 특이하게 해놨죠. 일반 부닥에 틀리죠. 야. 대나무에다가 장승이나 부처님이나 장승을 조각을 해서 전부 오치를 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오늘 정말 이 전시관에서 정말 좋은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께 보니까 사주, 관상, 퇴마, 기치료, 허리 전문, 그다음 묘토, 또 묘이장까지 다 하신답니다. 네. 이따가 전화번호 꼭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오십시오. 자, 잘 나와라!